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산업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을 총괄하는 협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보도에 이창수 기자입니다.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공진 방식을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기술, 즉 충전기와 접촉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차세대 무선 충전 방식으로 내년쯤 상용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어느 위치에 놓더라도 자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진 방식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수직형 풍력 발전 시스템.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풍향과 관계없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바로 저장돼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송 배선시설이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도서 지역으로 제한됐겠지만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해 고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살린 태양광 거치대와 시트 표면에 직접 공기를 공급하는 차량용 통풍 시트 모두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기술 사업화 주간을 맞아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비즈니스 아이디어 업계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비즈니스 아이디어 산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전문회사 12개를 선정해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자금, 지식,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사업화로 연계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확률은 3천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번 새 전략이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붐을 일으키고 나아가 다양한 기술을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IT와 농업의 만남인 직거래 유통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의 매출과 수익이 한층 증가했습니다. 하루 추가 주문이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매출이 40% 이상 성장해 생산에만 집중할 수도 있게 됐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블루베리 농장. 무공해 유기농 블루베리가 보랏빛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운 블루베리가 중간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자들을 찾아서 소비자들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농가를 찾아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되면서 생산자는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해 직접 배송합니다. 담당 MD들이 직접 전국의 우수 농가들을 찾아서 맛과 품질이 검증된 상품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과정에서 그동안 농민분들이 힘들어하셨던 사진 촬영이나 마케팅, 고객센터들의 역할을 저희가 대신해 드리면서 농가에서는 오직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제철 캘린더를 통해 소비자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선한 제철 과일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싱싱한 과일을 공급받고 생산자는 더 많은 수익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매 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거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도 많이 떨어지고 물건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하락하게 돼서 이제는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상품의 신선도도 좋고요. 홍보 효과도 더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참여 중인 농가는 300여 곳. IT와 농업의 융합인 직거래 유통 시스템으로 판로 해결과 우수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뉴스 김민지입니다. 에너지와 산업기술 간 융합을 통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시키기 위한 에너지테크 혁신 포럼이 창립됐습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재용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에너지테크 혁신포럼은 융합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시장 창출형 기술 개발을 위해 에너지 기술과 산업 기술 전문가, 기업인들이 포함돼 출범했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첨단 기술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고 에너지 기술의 개방형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국내 유일의 산업기술 전문 잡지로 격월간지 이달의 신기술을 창간했습니다. 발간 목적은 기술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민간에 축적된 기술 정보를 확산하고 산업기술 부문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잡지의 주요 콘텐츠는 산업부 R&D를 통해 창출된 신기술 123개와 사업화 기술 36개 등 모두 159개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이 밖에 산업기술 R&D 유관기관과 인물탐방, R&D 제도에 대한 Q&A 등의 유용한 정보도 게재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산업단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열고 총 82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벤처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평균 67.3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항목별로는 품질과 디자인이 7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직관리와 마케팅이 61.9점으로 최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3일 양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특허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소모전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일 탄소성적표지 누적 인증 건수가 지난달 기준 1,02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트위터와 아마존, 페덱스 같은 기업의 공통점은 작은 아이디어로 성공 신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사소한 아이디어도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산업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